그가 향하는 곳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인데요. 어린 시절부터 내 집같이 드나들었던 굴 양식장. 매일같이 다니다 보니 가족처럼 자주 마주치는 이들도 있습니다. 아, 아는 분이세요? 아, 아는 동네 형님. 바다에 나오면 이렇게 아는 분들 많이 만나세요? 많이 만나죠. 여기 동네 공동 양식장이라 다 거의 만나죠, 여기서. 정우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양식장을 유지하며 굴을 채취하고 있는데요. 여름 산란기가 끝난 후 살이 통통하게 올라 지금이 가장 맛있는 시기라는 굴. 제철을 맞아 속이 꽉 찬 굴들이 손님상에 나가기 위해 올라옵니다. 그런데 어째 우리가 보던 굴과는 좀 달라 보이네요. 이렇게 머리랑 이게 굴이 띠 뭐든지 다 모르겠잖아, 이 상태에서. 이 안에 굴이 있는 거야, 이렇게. 이게 미더덕도 다녀있고,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차적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.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1차로 굴을 씻어주는 자동 세척기. 수확한 굴에 붙은 해초를 강한 물줄기로 씻어내면 드디어 익숙한 굴의 형태가 드러나는데요. 바닷속에서 갓 끌어올려진 영양 만점 굴. 이 싱싱한 굴을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? 바다의 그 향이 그대로 살아있어요. 그래서 작업할 때마다 한 번씩 까먹습니다. 전에 먹은 숙취도 확 풀리고, 굴 하나 먹으면. 아, 숙취에도 좋아요? 숙취에도. 아, 굴 몇 개 먹으면 해장 금방 돼요. 술이 금방 깨요. 어느새 굴이 갑판 위에 가득한데요. 이거는 이번 달은 진짜 없겠어요. 이거요? 네. 이거 하루면 다 나가요. 이게 하루치예요? 네, 하루치예요. 한 배 가득 수확해도 하루면 다 소진된다는 굴. 매번 바다에서 수확해 가게로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. 도매상에서 굴을 사면 편하지만 힘들어도 양식장을 지키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손님상에 올리는 굴이 떨어지지 않게 늘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. 수요와 공급에 따라 들쑥날쑥해지는 해산물의 가격 때문에 항상 굴을 일정량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.